제 오장이죠. 스타티스틱스, 통계학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우리가 중급 3년 차에서 공부했던 통계학에 관련 그런 지식들이 실제 파이썬 환경에서 어떻게 코드로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양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두 번 혹은 세 번에 나눠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들은 일단 다 옮겨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코드, 구글 코어랩입니다. 코어랩에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게 뭘 하는 것인지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임포트 하는 거예요. 외부 파일을 가져오는 건데 구글 코어랩에서 다른 파일을 임포트 하는 방식, 다른 모듈을 가져오는 방식은 좀 특별해요. 그래서 요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수업 뒤에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죠. Describing a single set of data 해서 none friends, number of friends 해서 이렇게 뭐가 좀 잘못 적혀있네. 하나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런 number of friends라는 것이 하나 있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collection에서 count를 불러왔습니다. count 불러와서 여기 숫자가 총 아마 100개, 100개군요. 레인지가 100개로 되어 있으니까 친구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각각 100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41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1명, 뭐 40명 이렇게 쭉쭉 지금 현재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운트에서 non-friends를 해서 friends, count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좀 키울게요. 친구를 불러오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레인지고 그리고 ys 해서 이렇게 x, s의 x 각각에 대해서 friends count x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내용은 여기 있군요. 그냥 그대로 친구들의 숫자이고 여기는 x, s는 레인지 0에서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x축은 0에서 100까지 있고 그리고 친구들의 숫자들은 0에서부터 지금 20 뭐 몇까지 돼 있나 23 정도까지 숫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친구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 몇 명인지 친구가 한 명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은 친구가 40명인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걸 데이터로 표현한 겁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0에서 101, x축이고 0에서 25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number of points 해서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몇 가지 그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number of friends의 length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204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 제가 여기서 100이라고 했었는데 100이 아니라 이 전체 이 엘리먼트들의 숫자가 204개라는 뜻이죠. 그죠? 204개가 쭉 연결되어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한 명인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 있나? 여기에 다 친구가 한 명인 사람들의 숫자죠. 그죠? 이 숫자가 요 지금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된 게 여기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들도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죠. 100명 있고 그리고 가장 적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1명 친구가 제로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 그리고 솔티드 했을 때 솔티드 밸류 있고 가장 적은 사람 솔티드 밸류 첫 번째 엘리먼트 그리고 두 번째 엘리먼트 끝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는 45명이라는 거죠. 그죠? 끝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여기 여기서 보시면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게 45명이라는 거죠. 맨 끝에 있는 것은 100. 그러니까 100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들의 숫자, 팔로워의 숫자 이런 것들을 정리한 표로 뭐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센트럴 텐더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텐더시 경향 그래서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리스트 가져왔고 그다음에 mean을 리턴하도록 했어요. mean은 합계를 평균으로 나눈 거죠. 따라서 평균적인 사용자들의 평균적인 친구들의 숫자는 이렇게 7.333명
이라는 것까지. 여기까지도 간단하죠. 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있고 다음에 볼게 median add. median add, median even. even인 경우에 median을 구하는 방식 메커니즘과 add인 경우 다른다고 하는 걸 이미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add 홀수인 경우. 전체 숫자가 홀수인 경우에는 이 add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나누면 되죠. 나누기 2하면 그게 median 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짝수인 경우에는 좀 다르죠. 지금 같은 경우 바로 짝수잖아요. 지금 204명이 있으니까 204명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좀 짝수죠. 짝수인 경우에는 median을 구하는 방식은 204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 나누면 102번째 하고 103번째 102번째와 103번째의 중간값이 median이 되죠. 그죠? 그 median을 구하는 메커니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median even density. 그래서 뭐 하이 미드 포인트 구하고 어떻게 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바로 이제 인덱스가 제로에 속되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2번째 우리 사람은 102번이 아니라 101번이죠. 제로부터 인덱스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디안은 만약에 2로 나누어서 제로가 나머지가 제로라고 한다면 요걸 써야 되고 아니면 요걸 써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미디안 요 경우에는 미디안 하면은 5가 미디안이 되고 지금 짝수죠. 짝수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것도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공부했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언을 구해보면은 6명이죠. 평균하고는 다르죠. 평균은 7.3명이었고 미디언은 6명이 미디언이 됩니다. 그래서 퀀타일도 우리 공부했었죠. 퀀타일, 퍼센타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나무 브랜드에서 0.10, 10% 그러니까 10%에 있는 퀀타일은 1명이죠. 그러니까 204명이니까 204명의 10%면 20.4명째 그죠? 20.4명째입니다. 그리고 25%이면 204명의 25%에 되는 지점에 있는 사람의 친구 수는 3명. 그리고 75번째가 아니라 205명 중에서 75% 분위 100분위에 있는 사람의 친구 수는 9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인토 퀀타일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드도 있습니다. 모드는 가장 출연 빈도수가 높은 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지금 여기서 그래프에서 가장 꼭지가 높은 꼭지 있는 요 숫자 X축의 가입이 무엇인가 그게 모드죠. 뭐 보시면 딱 보시면 일단 여기 있는 게 1하고 그리고 여기가 대략 한 6이나 7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1과 6. 1과 6이 가장 친구 빈도수가 많은 친구 수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뭐 어려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파이썬 자체도 쉬운 내용이고 쉽기 쉬운 표현이고 그리고 요 개념, 통계학적 개념 자체도 이미 우리가 다 중국 3년생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디스펄스는 분산이라고 하는 편이죠. 분산은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 데이터 레인지는 가장 큰 값 빼기 가장 작은 값. 100명이 가장 큰 값이고 1명이 제일 작은 값이니까 데이터 레인지는 현재 이게 레인지예요. 근데 레인지가 다른 말로 이미 쓰이고 있으니까 그냥 데이터 레인지로 표현했습니다. 이고 그리고 베리언스는 예, 베리언스입니다. 일단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sum of squares 가져왔습니다. 여기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4장에서 지난 에피소드 그죠? 지난 에피소드 4장에서 공부했던 그 리니어 알지브라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sum of squares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었죠. 그죠? 요 리니어 알지브라는 파이썬의 표준 모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만든 리니어 알지브라 모듈인데 얘는 어디서 있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이 데이터 사이언스 프롬 스크래치이고 그리고 요것이 여기 보시면은 이미 쭉 나와 있죠. 리니어 알지브라 챕터 요 챕터 요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가 GitHub에요. GitHub에 데이터 사이언스 프롬 스크래치 조엘 그루스 그죠? 여기서 스크래치 들어오시면은 들어오고 요 스크래치에서 요 리니어 알지브라 파일입니다. 요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제4장입니다.
제4장에 있던 내용들이 여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서 정리되었던 펑션들을 불러와서 쓰는 겁니다. 불러오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니까 보통 우리가 뭐 윈도우나 혹은 맥OS나 리눅스 등에서 다른 파일, 모듈들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임포트 모듈과 같은 거예요. 하는 방식인데 그건 이런 식으로 파이썬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게 구글의 콜앱이란 말이죠. 구글 콜앱에서 는 또 데스크탑 환경과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글 콜앱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으로서 이 펑션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펑션은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제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찾아온 거예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요 아주 좋은 펑션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져왔습니다. 이 불러오는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니까 choose file죠. 그래서 choose file 하면은 일단 여기 있는 이 어디 있나요? 여기 요네 여기 있는 파일을 제가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것을 구글 클라우드에도 구글 클라우드에도 스크래치를 해서 구글 클라우드 드라이브죠. 구글 드라이브에도 업로드를 하고 그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서 그래서 여기서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 컴퓨터에서 그냥 그대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choose 파일에서 제가 불러올 게 지금 linearalgebra.py잖아요. 얘를 불러온 겁니다. 불러와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제 구글의 콜앱 환경에서 이 파일에 있는 이 파일에서 정의된 펑션들을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좀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좀 뭔가 복잡해진 이유가 바로 지금 이 환경이 제 데스크탑 환경이 아니고 구글 콜앱 환경에서 구글 콜앱 환경에서 지금 보시는 이 파일은 이름이 뭐예요? Chapter5입니다. Chapter5 Statistics iPi 노트북이잖아요. 그죠? 이 파일은 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와서 보면은 요거죠. 요게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작업하는 환경에서 지금 스크래치에 있는 요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하는 거 요거잖아요.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깃허브에서 가져온 거죠. 깃허브에서 다운로드해서 받아서 다시 업로드한 거란 말입니다. 요걸 불러와서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복잡해진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혹시 이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챕터5라고 하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지금 구글의 고 콜앱이죠. 콜앱 리서치 구글.com 콜앱에서 지금 이 파일을 열어놓고 온라인상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제 데스크탑 PC가 아니죠. 그런데 이 파일 챕터5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이 파일은 지금 제 구글 드라이브에로도 이름이 명칭이 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 파일에서 여기 뭐 챕터6로 되어 있거나 챕터5에 있는 여기 있는 펑션을 불러와서 쓰고 싶다. 그럼 임포트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듈 임포트, 모듈 익스포트죠. 그 모듈 임포트, 모듈 익스포트를 지금 구글 콜앱 환경에서 구현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왜 이런 것을 쓰고 있는지는 스택 오버플로우에 들어오시면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볼까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importing py files in Google Colab 있죠? 요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밑에 한참 내려와서 봤을 때 쭉 내려와서 어디쯤인가요? 여기 있네요. 요거입니다. 여기 있는 이 방식들을 했어요. 그 위에도 뭐 추천 수 많은 파일 방식들이 있는데 뭐 이런 방식들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만 제가 쓴 방식은 이게 제일 간단하고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 챕터5라고 하는 구글 콜앱 파일에서 다른 파일들을 불러와서 쓰는 겁니다. 자, 올려놓고 좀 뭔가 설명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from linear algebra라고 하는 거 있죠. 그다음 import sum of square인데 이 sum of squares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의 어떤
표준 라이브러리 모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쓴 스크래치의 리니어 알지브라 제4장이죠. 제4장에 정의되어 있는 sum of square. 여기 보시면은 sum of square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sum of square 이겁니다. 이걸 이제 불러와서 쓰는 겁니다. 그죠? 자, sum of square 가져와서 다음에 de min 입니다. min. min을 구하는 거예요. min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지금 데이터 타입이 있죠. list plot. return 하는 것이 list plot. 그죠? 그러니까 그냥 min이 아니라 de min이에요. 그래서 어떤 x-x 바 그죠? x-x 바의 리스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variance는 요 deviation 그죠? de min으로 되어 있는 deviation을 sum of squares 해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n-1로 나눠준 겁니다. 이게 variance 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variance 구하게 되면은 보다시피 81.54 쭉쭉쭉쭉쭉 나오게 있어요. 어설트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요 베리언스를 다시 스퀘어 루트로 해준다는 거죠. 매스 스퀘어 루트에서 베리언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 9.02에서 9.04 사이의 값. 그죠? 자, 인터쿼타일은 뭐죠? 인터쿼타일은 퀀타일 XS 0.75와 0.25 사이의 차이 되죠. 그죠? 퀀타일은 위에서 우리 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 퀀타일 레인지는 6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